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제가 그 코클링 있잖아요. 그거를 엊그저께 사서 착용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비염을 한 거의 50년을 앓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걸 봤는데 제가 본전이라고 한번 시켜서 이제 어제부터 착용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세계를 내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코가 계속 제가 이렇게 부비동염 축농증 있잖아요. 그거를 뭐 1년에 한 2개월은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힘들었거든요. 아, 이거 약은 먹기 싫고 이랬는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어제부터 착용을 해봤거든요.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효과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효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잘때 무호흡증이라고 그래갖고 양압기를 끼고 자는데 이거 이 코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무호흡이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코로 숨쉬기가 힘들면 입을 벌려서 숨을 쉬잖아요. 그럼 입이 벌어지면은 턱이 더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더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호흡이 더 심해지고 코 호흡이 일단 개선돼서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아, 녹음을 잘 때요. 제가 이제 잘 때는 코를 골았는데 제가 입을 벌렸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입이 벌린 소리하고 다무는 소리하고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를 내가 왜 이제 알았나. 저도 이제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코를 이렇게 알러지 비염 이런 거다 봐요. 근데 제가 자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끼고 있으면 병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비염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내가 효과를 보면은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대부분 효과를 다잘 보고, 어떤 분은 100개를 사가지고 자기 아는 주변에 비염 환자를 너무 고생한다고 선물한다고 그런 분도 계셨으니까. 한번 껴봤더니 끼자마자 확 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오늘 또 끼고 근무를 하거든, 마스크를 끼니까.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솔직히 의사도 지금 비염 있잖아요. 자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괜찮으면은 이거 한번 껴봐. 근데 내가 가보니까요 병원 갈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걸안 가르쳐 주지. 병원에 안 오면 병원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좋고. 예? 고객은 어떤 고객은 이거야말로 노벨상감이라고 했던 분도 계시니까 쭉쭉 이거는 물려가지고 영구적이겠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대를 물려 쓸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코가 숨이 그럼 아시지를 못해서 고여서 이렇게 저기 축농증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은. 기혈순환이 잘안 되면 정체가 되잖아요. 그 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 반응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신체가 다 그렇잖아요. 침을 맞을 때 어느 지점에 맞으면 통증이 확 가시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듯이 이 소류 혈에는 혈자리가 되게 좋은데 침을 놓으면 어마어마 아픈 자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잘 만들으셨어. 착용하자마자 효과가 좋은데, 제가 이제 콧물이 항상 뒤로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코가 덜 하면서 기관지도 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소류혈은 그 직접적으로 폐 기능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호흡기로 연결되니까 꾸준히 기관지가,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효과들을 보고 계세요. 기관지도 좋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껴보니까 지금 숨 차는 게 일단은 기관지에서도 덜하는 거예요. 천식 좋아졌던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 맞아, 맞아. 내가 이거 경험해보니까 이 코로 인해가지고 기관지가 자극이 돼가지고 여기서 기관지가 더 많이 이렇게 가래가 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관지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러고 살았는데 이 코를 끼고 나니까 즉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민해지면은 벌써 가래가 막 끓고 그러거든요. 항상 보면은 내가 숨 차다 그러면은 아,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의사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그코 폐를 인해서 보호하는 거는 코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현대 의료가 너무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내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단체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병원 갈 일이 없거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혜 많이 소개시키겠습니다. 비염 환자들이 고맙습니다. 많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예, 수고하세요.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네.